브랜디 페퍼, 하이! 관련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이 아이 이름과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이 친구는 페퍼라고 하고요. 나 죽는다. 꼬부지를 말아라. 아, 내 눈을 보면 눈 까먹어. 너 아이 컨택을 해야 되겠어. 너는 눈을 보면 얼굴이 빨개지면서 엄마한테도 이렇게 빨개지면 난리 부르스를 치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봐, 한영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마 지능 1이나 천재견이라는 얘기가 유명하긴 한데 사실 적절한 교육이 없으면 얘네들도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적절하게 계속 같은 말 보더콜리 종이라고 들었는데 이름과 나이는 어떻게 되나? 좀 약간 앵커같이 요즘 기울이 힘든 게 안정인가요? 보더콜리가 본래 양치기견이어서 내 답변도 제대로 말하고 있는지 봐줘. 보더콜리가 그러니까 내용만 비슷하면 된다 그냥. 많이 다른데? 너무 즉흥 아니야? 근데 맥락은 맞잖아. 근데 좀 핵심 키워드는 별도로 필요한 건 없습니다. 보호자랑 함께 있을 수 있는 펫존이나 펫룸도 따로 운영하기도 하더라고. 어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응. 내가 비슷하게 다 했지 그래도. 어. 이 정도면 되잖아. 이 정도면 나가서 얘기해도 되지. 페퍼와 저의 하루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몇 시야 지금? 6시 반인가? 화장하러 왔어요, 머리랑. 안녕하세요. 기다려. 추워 죽겠거든요 지금. 해봐. 뭐 하세요 빨리. 추워. 추웠어. 일단 해퍼로 산책을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MBC인가요? SBS인가? 한번 나가본 적 있거든요. 그냥 따로 영상을 따가지고 그걸 틀어주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엔 이렇게 생방송에 나간다고 나대고 난 진짜 큰일이야. 목포. 이렇게 맞으면 안 돼, 전. 출발하는 배가 있고요. 그리고. 너무 빨리 왔는데요. 너무 일찍 도착했거든요. 그냥 여기서 쉬자. 사진 가자. 아줌마 좀 가자. 어이, 이쁘다. 소원이 내가 구한지 얘기하고 있어. 아, 네네. 얼어봐, 얼어봐. 언니 뭐다. 와, 방송국이다. 지금 무대 조명 거울도 있거든. 갑자기 여기서 아니야. 갑자기 뮤지컬 한 동안 가도 싶어. 지치도 않고 엄청 순하네요. 순하다 순하다. 몇 살이야? 아홉 살이에요? 3개 종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중에 한 종이거든요. 아, 집에 가서 바로 아니 좀 이따 바로 구독 누르겠습니다. 너무 좋아 정말. 지금 이쪽에 있어야 이쪽에서 조금이라도 강화되는 해커시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시간이 좀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올가을 첫 영하로 내려갑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 발사에 참여한 공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자리에 또다시 둘째 딸과 동행한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헬기에는 조종사와 정비사 두 명이 타고 있어 컨테이너 물동량은 크게 감소했고 시멘트와 철강 등 선업 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가시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신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파업이 남을지 이어지면서 컨테이너 운송 물량 눈에 띄...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 부산 신항 컨테이너 반출 물량은 20% 전국 12개 주요 항을 기준으로 보면 평시 대비 19% 늦게 감소했습니다. 월요일 오후에 세종청사에서 통과했거든 6곳을 압수수색했는데 여기에는 남아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사무실도 포함됐습니다. 남 직무대리의 허위로 서류에 적시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등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이제 닷새 앞으로 못하면서 체제 개편한 논의도 지지부진한 정부의 중점 공약인 만큼 강한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지만 야당에선 뒤따라 국정조사 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과 ICBM 관련 현장에 동행을 했는데요. 백두 혈통을 부각하는 동시에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 1패를 기록한 가운데 강호 멕시코와 경기를 남기고 있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기가 될 수도 있다면서도 6%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연준은 11월 4.00%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연준이 12월에는 그런데 마치 취재 결과 실시 측은 사업 초기부터 바로 판단한 2배속으로 바꿨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만 7,001명으로 9일째 4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사망자는 3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만 처음 오프닝도 이거 하면 돼요. 네, 오프닝 할 때 이거 보시면 돼요. 사람 여러 개 잡았으니까 골라서 쓰세요. 바람이 나올 땐 이렇게 신경 안 쓰는데 페퍼 나오니까 막 난리가 났다. 5스텝이 카메라 6대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이에요. 지금 안에서도 막 영상 잘 줘야 돼. 막 피디님 엄청 긴장하고 있어. 시작하려니까 아, 또 카메라 빠를 또 어? 친구분이세요? 네, 아는 사람이어서 이모를 알아보는 건가? 네,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런 시대입니다. 관련 산업도 커지는 추세인데요. 자세한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열사를 향해 가고 그렇군요. 페퍼. 페퍼 이렇게 나와줘서 반가워요. 집을 막 부수기도 하고 털도 많이 빠지고 뭐 여러 가지 집을 막 부수기도 하고 그랬어 페퍼 그랬어. 어디 가? 어디 봐? 그리고 이제 까만 털 가진 친구가 하이인데요. 네. 브랜디 페퍼 하이 세 마리가 다 유명해서 관광공사 홍보 영상 입양을 보냈다가 또 하양이 아픔 겪어서 다시 이제 브랜디 페퍼 하이 세 마리가 다 유명해서 변주님이랑 그 페퍼가 같이 지금 투샷으로 잡혀 있는데 페퍼가 애들이 몇 살 때부터 이렇게 여행을 다니신 건가요? 아이들이 좀 성냥이 되기 전부터 데리고 다녔고요. 사실 제 최대한 편집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애가 제가 아닌데 페퍼 어렸을 때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최대한 어렸을 때부터 같이 많이 경험하는 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강아지들도 사람처럼 그 사회화하는 시기가 있나 봐요. 네네. 네. 사람처럼 사회화 시기가 있어서 케이지 같은 것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게 있을까요? 케이지 말고 이제 뭐 비행기 여행하거나 할 때 네. 물그릇이나 뭐 여러 가지 뭐 혹시 밑에 애들
깔아줄 만한 이제 요라든지 뭐. 헤드 같은 게 필요하군요. 네. 검역도 주변 몸이 들고 이제 챙기셔야 되고 사실 그렇게 대단한 짐 필요하진 않아서 네. 목욕용품 이런 것 네네 만약에 되겠죠. 털이 이제 들어오실 수도 있으니까 예. 네. 어떻게 타느냐가 발력이 어떻게 타느냐가 중요한데 그냥 바로 분리하는 경우가 있고 예. 그냥 계류단이 따로 분리하지 않으면 제가 경험해봤을 때 네. 한국관광공사 정용문 팀장님과 기획한 이 반려견 동반 여행 이름이 만민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 나중에 위한 여행상품 음식표를 사용하게 했고요. 네. 좀 이용을 하고 계시고 실제 말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말씀을 해가지고 그 인터넷에서 계속 추천하게 네. 예. 우리 스킨들의 무게가 많아서 네. 그래서 좀 가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이 계속 확대될 수 있을까요? 네. 하지만 여전히 해외와 비교하면 국내에서는 뭐 네. 네,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말씀 잘해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야, 나가서 한 장 찍어야 되는데 손 들어주세요. 네. 아이고 유튜브 가끔 보거든요. 진짜 해요? 네. 나고 텐시예요. 그렇지. 나 갔다 올게. 그렇지. 진짜 아까 놀랬잖아요. 너무 죽어서 말도 안 되게 안 자는 줄 알았어. 아니 중간에 아까 BGM 좀 깔아줬어. 우리 같은 뉴스에서 BGM 깔긴 쉽지 않아. 아 진짜요? 쉽지 않아? 뜨고 이거 삐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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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진실 이모다. 진실 이모 어디 있어? 거짓말 대잔치를 지금. 아니 저 그래서 오늘 진실 씨가 오신 줄 알았어요. 중간에 말을 안 했어요. 중간에 말을 아니, 전혀 안 해요. 아니 헛소리했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해가 져가요. 건물도 멋져 한강 멋져요 한강. 저긴 63빌딩 한번 비춰줘. 63빌딩 숨참고 63빌딩 You are over the rainbow. 얘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페퍼만 나와 있지만 더 많이 키우신다고 들었어요. 네. There's a magic land waiting for you.